이번에는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아주 유사해서 뭐두 나라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두 언어의 극단적인 방언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어려울 수 있겠죠. 이 차이에는 우리가 문법, 동사, 또 다른 어휘, 철자법, 발음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차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법과 철자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그러나 어휘나 항상 쓰이는 관용어에서는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현대 영국 영어는 미국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두 영어 사이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음에서 우리가 발음을 들으면 아, 이것이 영국 영어다, 미국 영어다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영어를 쓰는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간에는 의사소통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먼저 문법적인 차이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치사, 그렇죠? 83쪽을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 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현이 미국 영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영국 영어인데 자, 시간을 얘기할 때몇분 전이다. 그죠? 할때 오브. 영어는 투. 미안합니다. 여기 사인데요. 이 미국 영어는 애프터를 쓰는데 몇 분이다 할지. 영어는 패스트를 씁니다. 또 전치사에 있어서 주말에 할 때는 미국 영어는 S를 쓰는데 영국 영어는 오늘 씁니다.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나는 K가에 산다. 자 그러면 미국 영어는 오늘 씁니다. 오늘 K 스트리트. 그다음에 영국 영어는 인을 씁니다. 물론 장소 전치사를 얘기할 때 우리 이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또 독특한 그 차이 하나는 이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한번 보면 우리 보통 different 하면 from 전치사 from을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than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to 2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차이를 봅시다. 시간 전치사를 봅시다. 나는 그녀를 일요일 아침에 만날 것이다. 일요일 아침. 미국 영어에서는 전치사 오늘 안 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전치사와 시간 표현과 전치사에는 또 우리가 시간 전치사를 얘기할 때 자세히 논의할 그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종종 그 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점점이 홈이라는 단어가 부사화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는 상당한 경우 전치사를 안 씁니다. Is anybody home? 이렇게 해요. 그러나 영국 영어에서 아직도 이것을 명사로 생각해서 전치사 s를 사용하고요. 맞은편에 얘기할 때 영국 영어에서는 opposite 이렇게 쓰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across from 자 이런 단어를 쓰고요. 또 많은 경우 이뭐 어느 주위에 할때영 미국 영어에서는 around를 쓰는데 영국에서는 roun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84쪽을 보면 조동사의 차이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just는 이 아주 가까운 과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런 단어들이 완료형을 쓰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 얼마 전에 16살이 됐다. 근데 영국 영어에서는 이 현재 완료형을 씁니다. 감기에 걸렸다. 자칫게 미국에서는 has을 쓰는데 영국 영어에서는 has got. 또 아주 독특한 차이는 우표가 있습니까? 우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 have 동사가 조동사로 쓰일 미국 영어에서는 조동사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두 조동사에 동을 받아야죠. 근데 영국 영어에서는 이 경우 have를 조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앞에 오게 되죠. 자, 이것은 바로 부정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 미국 영어에서는 have 앞에 do not을 넣습니다. 그러나 영국 영어에서는 have 뒤에 바로 not을 넣어서 만들 수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부가 의문문의 경우도 나타납니다. has인데 does는 해야지. 그러나 영용에서는 has은 does은 둘다 가능하죠. 이것이 이제 아마 미국 영어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ust에 해당하는 have to라는 것이 있죠. 이 have to go, have to의 경우도 미국 영어에서는 조동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만들 때 반드시 두 동사를 써야 되는데 영국 영어에서는 have를 조동사로 쓰기도 하고 미국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둘을 또 쓰기도 합니다. 뭐 부정문의 경우 똑같죠. Do not have t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haven't, have not to go 또 you don't have to 미국 영어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따가 이제 동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이 가시라는 게시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과거형은 가시고요. 같은 씁니다. 근데 영어 영어에서는 과거 분사형 과거형 똑같이 가시를 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 suggest와 같은 단어의 종속절에는 미국 용어에서는 소위 그 가정법인 동사인 be가 원형이 나옵니다. 영국 용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동사 should가 오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미국 영어에서 질문에 대해서 주어와 조동사를
만 써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will you buy it? 하시게 I may 살지도 모른다. 그죠? 예, 살 수도 있다. 이제 I may 이렇게 조동사만 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종종 이렇게 뒤에 또 다른 조동사를 씁니다. I may do. 그죠? 그 미국에서는 이런 용법이 없습니다. 오케이. 아, yet already. 자, 이미 벌써 이게 바로 그 소위 가까운 과거죠. 현재와 가까운 과거의 단어에서 이것들은 미국용에서 아까 그 just와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죠? 그런데 영국 영어에서는 완료, 현재 완료 시제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시제에 향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9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있는데 그것이 두 영어와 미국 영어 사이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요. burn, dream, lean, learn, smell, spell, spill, spoil. 이 단어는 미국 영어에서는 규칙 동사입니다.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이나 그냥 ed를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영국 영어에서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즉 끝에 t를 붙였어요. burn 하면 burnt 이렇게. learn 하면 learnt.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954페이지를 보면, wake란 단어에서도 그런 현상이 납니다. 아, wake란 단어가 미국 영어에서는 규칙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ed를 붙이는데, 영국 영어에서는 work. 자, spit이라는 단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미국 영어에서. 그렇죠? 아, 미국에서는 스피드과 스펫을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 과거분사 혹은 아, 과거형으로 씁니다. 둘 다. 영국 영어에서는 스피드 하나만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퀵, 웻. 이것이 영용에서는 규칙 동사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어에서는 이 휘트를 포함해서 퀵, 웻, 불규칙 동사입니다. 형태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전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미국 영어입니다. 다이브의 경우, 겟 아까 얘기했죠?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은 구두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4쪽, 아마 85쪽을 넘겨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짜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달, 그 다음에 day, 날짜, 그 다음에 year, 이렇게 이런 순서로 씁니다. 근데 이때 써놓고서 요 사이, day와 day 사이에 콤마를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영어는 day, month, year 쓰고 일반적으로 어디에도 쉼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 영어는 약자의 대부분의 경우 다 마침표를 찍는다. Mr. John B. Smith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나 영국 영어에서는 이렇게 찍지를 않습니다.
아, 또한 가지 차이는 인용문. 직접 화법 가져 화법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인용문에서 인용문에 미국 영어에서는 이 이중 따옴표, 그죠?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쓰지만 영국 영어에서는 단일,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합니다. 뭐 아주 만주표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외에 차이점들을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사에 이제 이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 얘기할 때도 이제 이걸 얘기하겠지만 이 미국 요새는 투세이 치통을 가산 명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를 붙이 영국 요새는 불가산 명사고요. 미래의 측에 미국 요새는 이게 더를 붙입니다.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있다 측에 그때도 미국에서는 관사를 쓰는데 in the hospital 영국에서는 그냥 in hospital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또한 가지 것은 우리는 이제 남한테 어떤 감사를 해서 그쪽에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면 천만에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we are welcome 영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not at all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무엇을 요청했을 때 동의를 하는 경우, 미국 사람들은 sure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영국 사람들은 certainly 이런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점은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해 나도 그것에 나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적에 우리는 either나 니들 쓰죠. I don't either. Neither do I. 순서는 다르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에 나타납니다. Either나 neither가. 그런데 이 영용에서는 돈이 있느냐? 나에게 없다. 그럼 We neither. 근데 영국 미국 영어에서는 둘다 가능합니다. Me neither, me either. 의미가 같습니다. 다음 세요. 뭐꼭 중요한 건 아닌데 백 단위와 십 단위 사이에 영국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and를 넣습니다. 근데 미국 영어에서는 흔히 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에 이 표현을 보십시오. Come, take a look at it.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사가 나란히 두 개가 있죠. 어느 하나가 조동사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Go, fly a kite. 자, 가서 연을 날려라. 근데 대개 이제 보면 이게 and가 빠지 같죠? and를 넣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은 영어에서는 and가 이게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 영어에서는 종종 이렇게 빼놓고 동사를 나란히 두 개씩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86조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똑같은 명사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명사면 모르지만요. 물론 원도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자,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렇죠? 이때 이제 원과 희가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죠.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원이 나오면 대명사 희로 받습니다. 근데 영국 영어에서는 원을 그대로 원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전화를 받을 때, 이 전화를 건 사람이 여보세요, 수잔입니까? 저게 디스를 씁니다. Is this 수잔? 이 미국 영어에서는요. 그러나 영국 영어에서는 that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합 명사, 복합 명사에 대해서 따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겠는데. 이 스포츠란 단어와 셔츠가 합쳐져서 이제 복합 명사를 이루는데 이 미국 영어에서는 그냥 단수가 쓰입니다. 앞에 있는 영어에서는 스포츠 셔츠 이렇게 이것은 이 인사장 그리팅 카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팅스 카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backwards, 뭐 towards, backward, westward, eastward 다 마찬가지인데요. 영어에서는 그 s가 붙은 단어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치사로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s가 붙은 방향을 나타내는 이 단어에 s가 붙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은 이제 이 부사와 형용사의 것인데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The business is doing well 이 부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어의 이 형용사 Doing good now 자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경우죠. He looked at me real strange. 이거 이전에 really strangely 정말로 이상한 눈길로 나를 쳐다봤다 이런 건데 이런 표현이 미국 영어에서 나타납니다. 이 아주 보수적인 영어 선생님들은 이 미국식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86조 계속 보시면 어휘 부분에 아주 차이가 이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휘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러한 어휘입니다. 발음은 같습니다. 에어플레인 이렇게 다르게 씁니다. 자, 그리고 전화할 때 우리는 그 지역번호라는 게 있죠. 에어리어 코드. 영용에서는 다이얼링 코드. 변호사, 토니, 로이어 하는데 이 바리스터, 솔리스터 이렇게 전화 통화 중입니다 하면 우리는 비즈를 씁니다. The line is busy. 근데 영국에서는 engaged 이런 말을 쓰고요. 자, 뭐다 얘기할 수 없고요. 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회도로. 자, 이것이 이제 어디 공사를 한다는 게 우회도로 하죠. 미국에서는 디투어라고 그러는데, 영문 영어에서는 다이버전 이렇게 얘기하죠. 기저귀, 다이어퍼 하는데, 영어에서는 내피. 기숙사. 도미토리 하는데 영어에서는 Hall of Residence 이렇게 얘기하고 면허증 운전면허증을 Driver's License 영어에서는 Driving License 전기줄 Electric Cord 영어에서는 Flex Elevator
lift. 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French fries 다 아시죠? 근데 영어에서는 chip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gasoline 물론 gas 이게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 petrol. 뭐 무수히 많습니다. 참 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우린 이미 IC라는 것에 익숙해 있죠. 예? 뭐 우리나라 말로 한다는 예, 교차로. 그래서 영어에서는 crossroads 이렇게 얘기를 예, 합니다. 우편함을 메일박스, 필라박스. 그렇죠? 아, 여러분들이 맥주 마실 때 한 피처 이렇게 하죠. 영어에서는 jug 이렇게. 화장실, 그렇죠? 공공 화장실, restroom, 여기서는 public toil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죠. Subway, 지하철, tube 혹은 underground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주 뭐 많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미국 영어인데 영국 영어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어파트먼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영국 영어입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왼쪽에 있는 그죠? apartment can 예, 이렇게 된 이 통조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car 뭐 dump truck tipper 지우개 eraser rubber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을 많이 쓰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French fries 이런 걸 chips라 그랬는데 이런 미국식 영어를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영국에 미국에도 있는데 영국의 영어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기 것을 쓸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죠? 이러한 단어, 영국의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화장실이죠. Lavatory toilet. bookstore 원래가 있는데 bookshop 관인가요? casket 근데 coffin 이런 건 많이 쓰고요. 이 ketchup이 미국 사람들 원래 catsup 였습니다. ketchup 예. 이것을 미국 사람들도 요새 사용을 합니다. 89쪽에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마지막 봅시다. 이 우리가 보던 커튼 이거죠. 미국 사람 원래 드레이프스라고 했는데 예, 이 커튼이라는 단어 영국에서 쓰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가죠. 뭐라 elementary school, primary school. 우리는 뭐 초등학교 정도겠죠. 가을 fall이라는 단어 쓰는데 autumn 쓰고요. 무비 있고 필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미는 이 두 단어가 왔다 갔다 하고요. 팬스, 드라우스, 바지 등등 이런 것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두 단어에서 막 섞여 있으면서 양쪽에 다 있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apartment, flat, 그렇죠? 이런 단어들은 한꺼번에 사용합니다. 자, 철자에 대한 얘기를 89쪽 밑에 보면 철자가 있습니다. 철자는 몇 가지 체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발음이 같은데 완전히 스펠링이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 에어플레인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스펠링이 다릅니다. 자, 체크. CHEQE, 체크. 네, 드래프티. 네,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라이선스, 물론 뭐, 하죠? 자, 마누버. 여기 O가 하나 더 있죠. 자, 페데스트리안을 치게 A가 하나 더 있죠. 네. 똑같은, 가신, 것인데, 스펠링이 조금 다르고요. 타이어 봐도, 이건 TYRE. 그 다음에, 미국 철자인데 함께 쓰는 거.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철자법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걸 같이 씁니다.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이게 제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발음 똑같습니다. 제일. 그런데 스펠링이 이렇게 다릅니다. 91조. 이것은 영국 영어 철자인데 오른쪽 걸 왼쪽에 이런 스펠링이 있으면서도 미국 사람들이 미국 영어에서 오른쪽 걸 쓰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이 버스의 복수가 S가 하나 더 붙어. 네, 보세요. 영국에서 하나만 붙이는데 그것을 함께 쓰죠. 그죠? 네. 보석이나 뭐 금에 할 때 캐럿에 예, K를 쓰는데 영국 이것도 씁니다. 시가렛이죠. 요새는 오른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시가렛 T 뒤에 T가 더 하나 붙었죠. 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 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철자법의 이제 음의 차이를 92쪽을 좀 봅시다. 소위 OR로 끝나는 거 OUR. 영국영에서는 많은 단어가 OUR로 끝나는데 미국영에서는 OR로 끝납니다. 그죠? 그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미국의 사전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사전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러한 간소화를 했다고나 할까요?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단어가 영국영에서는 RE로 끝나는데 그것은 ER. 이 발음상으로는 이게 사실 잘 반영을 합니다. 물론 영어에서 마지막 E는 발음이 안 되니까 뭐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ER로 그 센터 뭐 많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이지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OG 그것이 미국에서 OG를 끊는다. OU, OG, UE 이것을 간소화한 것이죠. UE를 떼어버렸죠. 이게 발음도 안 나고 뭐하러 붙이느냐. 그죠? 네, 캐탈로그, 다이얼로그, 모노로그. 그 다음에 실제로 이 CE로 끝나는 것을 많은 경우 SE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이게 CE로 끝나도 이건 뭐 S로 발음할 수밖에 없죠. 크로 발음할 경우는 딴 경우죠. 그러나 이제 S로 했고요. 또 ISE로 끝나는 것을 IZE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다 바꾼 건 아니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 advice, exercise, improvise, 예, supervise, surprise 같은 데는 그대로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육룡어와 육룡어의 발음적인 차이를 간단히 봅시다. 대체적으로 미국 영어가 이렇게 모음이 오고 뒤에 비음, 소위 N, M, NG 이런 것이 따라오면 이것이 비음화됩니다. 그래서 그냥 타임 하지 않고 타임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미국 용어에서 있습니다. 비음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큰 차이 하나는 O로 발음되는 것이 영국 용어의 단어가 미국은 아나, 오, 오픈어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트, 도, 곧, 곤, 오프, 스톱, 로스트 영어에서 이렇게 O로 발음하죠. 소위 원순 단순 모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미국 영어에서는 그것을 cut, got, 아죠. got, stop 이렇게 하죠. father에 나타나는 이 A 발음과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open o, dog 하죠. dog 하지 않고 gone 하지 gone 하지 않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발음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그 에와 아입니다. 이 F, 이 단어들이요. 이 단어들은 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무수히 많지만 영용에서는 이걸 R로 발음하죠. 그래서 after, ask, aunt, R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영용에서는 에, ask, after, 그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지 하면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소위 R, 이 far, girl, heard. 자, 이 R 발음이 모음 뒤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영어에서는 발음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far, girl, heard 이렇게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워터를 워터라 그러냐 워러라 하느냐 그런 현상이 왜 그러냐면 이 강세를 받는 모음 이 그 앞에 뒤에 또 모음이 있는데 거기에 T가 끼면 이것이 이 D 발음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게 미국식 발음입니다. 라이터, 라이더. 우리는 영어식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둘이 그냥 라이더에서 오른쪽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D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것이 중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단어를 놓고 이런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체계적인 음의 차이도 있지만 단어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죠. 이걸 asthma, z로 합니다. 영어로는 asthma. 우리가 많이 쓰는 eight 하지만 사람은 at 합니다. 자, capsule 미용용어요. capsule, capsule. 이거 캡슐 하는데 캡슐 이렇게 하죠. 지우다 erase 하는데 erase 합니다. 말할까요? 자, 이 육군에서는 중위 소위를 얘기하는데 자, 그것은 미군에서는 lieutenant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F가 들어갑니다. 영어에서 Lieutenant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미사일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미술 이렇게 하고요.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우리 보통 레퓨 이렇게 말하죠. 레뷰. 영국 사람들은 레퓨. F를 그냥 발음하고요.
이것이 이제 스티븐 여러분이 때도 이게 V로 발음되죠. 그렇죠? 94쪽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 SCHE 우리 스케줄 이게 미국 영어죠. 그러나 이 명령에서 K가 생략됩니다. 스케줄. 트레이트 예, 미국식어입니다. 트레이트가 생략됩니다. 꽃병인가요? 그 베이스 이렇게 발음하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그것은 바즈 이렇게 발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두 언어의 차이, 한 단어에서의 그 강세의 차이가 물론 발음도 따라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드버타이즈먼트에서 이 세 번째 미국 영어에서는 강세가 옵니다. 그러나 애드버타이즈먼트 해서 두 번째 영어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주강세가 오죠. 자, 발레 하죠. 그러나 이거는 발레 영국식 영어에서 그렇습니다. 카페 미국식 영어 미국은 그렇게 하지만 영국에서는 카페 하죠. 보면 차고 미국 사람들은 garage 두 번째 있습니다. 나 영국은 garage 하죠. 예. 뭐 등등 두 언어에는 이러한 발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오늘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